현실적으로 중국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북한에 있어 더 탈출하기를 계획하거나 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과거에는 동남아 국가로도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가깝게 몽고나 아니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걸 사실은 생각해보지 않냐는 것 같은데 이 연해주 쪽의 어떤 탈출로를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다시 말해서 중국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절반은 유럽 국가인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조용하게 이런 문제를 얘기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몽고에 대해서도 말이죠. 과거에는 오다가 최근에 몽고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중국에서 국경 봉쇄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지금 넘어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고나 시베리아 당국, 그러니까 러시아 당국하고 넘어오면은 우리가 바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그런 커미트먼트만 확실하게 하면은 상당한 루트가 생기리라고 저는 봐요. 문제는 얘가 요만 할게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남한에서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 이 사람들을 잘 안 데려오는 것이 문제 본질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국에서 어디에 있건 간에 올 수만 있으면 우리가 환영한다. 우리가 데려온다 하는 이런 확실한 언질만 있고 상대방이 그걸 믿으면은 많이 협력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김 원장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중국의 그 어린아이들, 중국 사람하고 그 북한에서 탈출한 여성들 사이에서 낳은 어린애들 5만 명, 6만 명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모린전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런 그 말하자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범죄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것은 It's Chinese problem. 이건 중국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낭만적으로 말이죠. 센치멘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들 문제는 그건 놔두세요. 네,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점심시간 한 15분도 줘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조원일 대사님 말씀 그 다음에 좀 말씀하시죠. 두 분만 더 받고 예, 박수길 대사님까지 그 짧게 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국민 레벨에서 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통일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의지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청소년 문제, 학생들하고 청소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젊은이들에게 이런 것을 우리가 심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젊은이들이 활발한 게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관심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중요한 외교 문제에 있어서 그 텍스트북에 보면은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은 통일 문제는 더 하겠죠. 이 리더십이 여론을 누가 리더해야 되냐면 정부가 해야 됩니다. 아까 그 질문하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걸 뭐 야당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급변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항상 정부가 여론을 리드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 외교에 있어서 이게 외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토론합니까? 특히 기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나라에서 그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언론의 자유가 정말 소위 책임 없는 언론의 자유가 무한정인 이런 나라에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건 죄하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유럽 통합 과정에서 유럽에서 보니까 이걸 가장 제일 중시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교육 밑에 유럽 대학 정책이 소위 미국의 대학의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 에라스무스 먼더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제 한 대학에서만 다니면 안 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또 여러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청년단체 특히 젊은 기자단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기자단 찾아가 봤더니 기자 젊은 기자들 25세 26세까지 기자들이 4만 몇천 명이더라고요. 유럽에.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 단체 이거를 우리 외교협회가 앞으로 나서서 좀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네. 박수길 대사님 어디 계세요? 저 협회 회원 이봉우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탈북자 해결 중요성을 언급할 때 그 인권의 보편성, 보편적 가치하고 평화적 통일정책 헌법 4조만 언급했는데 저로서는 실은 헌법 3조에 의해서 북한인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중요한 걸 다룬다는 것 그걸 왜 뺐는지 아직 좀 묻고 싶고 사실은 외교관의 임무, 사제 임무에 교민 보호가 들어있고 또 헌법 2조 2항에는 또 국가가 제국민을 보호할 임무에 그게 빠져서 좀 묻고 싶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김 원장께서는 탈북자 증가를 원하는지 탈북자 축소를 원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탈북자 많아지면 그게 독일처럼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탈북자 문제에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탈북자 문제 해결은 뭐 정부도 좀 했지만 사실은 국제 NGO, 국내 NGO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토론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그 세 번째 묻고 싶고 그 다음 네 번째 그 기획 탈북에 대해서 오늘은 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이게 제가 기획 탈북이라는 것은 국회법 했지만 외교적 비호거든요. 이 세상 역사에서 처음 있는 대규모의 외교적 비호입니다. 이게 지금 김한중 뭐 대사가 뭐 책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우리 대사관 졸업생 탈북자가 1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비밀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로서 외교적 비호에 관한 것을 국제법을 다루기 때문에 해주는 게 어떠냐. 저 유준열 총영 선정이 있지만 사실 오늘 현재도 하루에 늘 50명 대사관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독일 대사는 뭐라고 프랑크 총영사였습니다. 그 독일에서는 서독 동독 관계에서 정치법을 수십 년간에 걸쳐서 돈으로 3만 3천 명을 돈으로 정부 돈으로 사왔습니다. 물론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탈북자에 대해서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런 유사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느냐 그런다. 이 질문은 끝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중국의 입장을 너무 약하게 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제가 공부해서 있는 중국 입장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입장 북한인의 불법 불경자는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다. 북한인 불경자는 북한 국민이며 이 문제에 관한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관한 한국과 합의된 바는 없으나 다소 배려해주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책이 그랬음처럼 중국은 북한인의 불법 불경자는 국제법,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체로 토론 여기서 끝나겠는데요. 꼭 하셔야 될 분이 계시면은, 예? 탈북학, 예, 한 번, 마이크 좀. 오늘 또 이렇게 권위 있는 자리에 초대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2006년에 탈북에 왔고요.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지성후라고 합니다. 역시도 이제 외교관님들이 그 도움으로 이제 태국을 거쳐서 이제 탈북하였습니다. 제가 감동받았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탈북에 온 과정은 북한에서 이제 북한 인권 실상이죠. 이제 팔과 다리를 이제 그 교통사고로 잃다 보니까 이제 목발을 딛고 이제 그 전립 그 태국으로 이제 여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대한민국이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가 이제 15일이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그 대사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과 마약자는 우선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공간으로서 이제, 예. 그것을 의무를 실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